자, 이세돌 선수 관심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바둑 담당 기자죠. 서정보 차장이 제주도까지 가서 직접 만났죠. 재밌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국전인 3월 초보다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다는 건데요. 아, 죽도록 다이어트해도 1kg도 안 빠집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스스로 강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계에 질수 없다는 생각에 좀 욕심을 부렸다. 아, 욕심을 부렸다. 네, 인간과 뒀다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거고 결과가 좀 달랄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 아쉬움의 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이제 몸을 추스르고 나면 한두판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제주도에 내려간 서정보 차장 이세돌 프로기사를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거든요.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듣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승부에 대한 그런 어떤 중압감을 벗어 던진 탓인지 내내 밝고 그다음에 맑은 웃음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만약 가족이 없었으면 지금 충격을 지금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으로서 그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좀 추스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면 적어도 두판 이상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 이 프로기사라는 게 몰입하면 이 정도가 되나요? 꿈에도 상대를 생각하나요? 네, 그 바로 꿈 얘기인데요. 네. 그 이세돌 구단의 아내 김현진 씨가 이제 전해준 얘기인데요. 남편이 잠꼬대를 하면서 아자황을 언급해서 깜짝 놀랐다.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주문하고 남편을 깨웠더니 응, 아자황이랑 먹을래. 이렇게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자황? 우린 늘 알파고만 생각했는데 아자황은 누구죠? 저도 기억을 해야 될것 아자황. 같은데. 그 알파고를 대신해서 바둑판에 돌을 대신 놔줬던 사람입니다. 너무 무표정하게 계속 돌을 놓다 보니까 아, 로봇 같은 인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타이완의 엔지니어로 알파고를 실제로 개발한 또 바둑 실력도 실제로 대단하다고 알려진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자황이랑 먹을래 이러면서 꿈에서도 봤다는 거죠.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아자황 그 아마육단인데요. 아마육단은 어떻게 느끼냐? 그런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자황이 대국 내내 표정 변화도 없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갔다. 또한 물도 잘안 마시더라. 이러면서 얄밉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너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감사의 그런 말을 그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자황 아마육단이 삼국 때 돼서야 물을 한 모금 처음 마셨다고 하고요. 5번 대국하는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도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아자황이 오히려 알파고가 기계 아니냐라는 생각 이거 일부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자황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대만 출신 그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니지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도 생겼네요. 자, 역시 예능인들, 방송인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박명수 씨가 컴퓨터와 함께 오목을 두겠다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목은 오목 대결을 이제 그 특별 대국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평소에 좀 약간 좀 지적인 능력을 일부러 뭐 과장되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이제 보여주면서 웃음을 주는 그런 개그맨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이제 알파고를 패러디해가지고 지금 바둑이 아닌 오목 대결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알파고와 저 이세돌 기사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도대체 뭡니까? 바둑을 잘 두고 있는 거네요. 물론 지금은 반칙이죠. 한 번에 한 점씩 착수해야 되는데 한 수씩 여러 점을 착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SNL 코리아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지금 유세윤 씨가 이제 분장한 것이 바로 알파고와 비슷한 베타고라고 해가지고 기계인데요. 기계와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을 패러디한 그런 코믹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적 관심을 갖다 보니 여러 아이들이 나섰는데 이세돌을 선배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군요. 초등학생이네요. 네,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 전남 신안입니다. 네. 신안에 있는 비금동 초등학교. 네. 이세돌 구단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네.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이세돌 구단의 후배들이라고 볼수 있죠. 이 손편지를 직접 썼는데 전교생이 24명입니다. 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나도 되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조금 나가면 비금도가 있죠. 작은 섬인데 어머니 아직 살고 계신 그곳인데 그곳의 꼬마 후배들 24명이 편지를 썼군요. 여러 가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